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온 전직 도의원이 입건됐습니다. 임금을 안 주는 것도 모자라 기초연금마저 가로채왔습니다. 새우 양식장에 제초제를 뿌린 어민과 제초제를 공급한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호남선 KTX를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자조 섞인 반응 속에 허탈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하야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긴급성명을 통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진정성 없는 녹화방송 사과에 국민들이 허탈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간접적으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중연합당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통치 권한을 최순실에게 넘긴 것이 밝혀진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헌정파괴, 국정농단, 국가위기 초래를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하야와 탄핵이란 단어가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주의 광주행동과 광주전남 청년연대 등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3년 전 대통령의 5.18 기념사가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유출된 뒤 수정된 정황과 관련해서 5.18 단체와 기념재단은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호남선 KTX를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탈 수 있도록 열차 운행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에서 운행하는 호남선 KTX는 주말을 기준으로 하루 24차례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날씨 만끽하셔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는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평년 기온 살짝 웃돌겠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10도대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계속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살짝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더 많은 양의 구름이 끼겠고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19도, 나주와 화순 20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9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이 20도, 구례가 21도, 보성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과 정일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음악제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서 우정과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올해 정일성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순천 왕운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성원초등학교 어린이와 광주교대 후설초등학교 중창단이 정일성 선생의 동요를 노래했습니다. 베이징의 중국 학생들도 연주와 무용을 선보이며 우정의 무대에 화답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남성 중창단 빅맨 싱어스와 송원대 서영 무용단도 수준 높은 공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두 나라 출연진이 모두 함께한 대합창이 올해 정율성 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더 교류를 많이 해서 친해져서 더 좋은, 둘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3회째를 맞은 정일성 동요 국제음악제는 올해 처음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장소를 옮겨 더욱 두터운 우애와 화합의 장을 선보였습니다. 非常激动，很高兴，也很荣幸能一块表演。 음악을 사랑했고 어린이를 사랑했던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정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그동안 젊고 유능한 지역 미술인들이 중앙 무대로 발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갤러리가 서울에 문을 열면서 더 넓은 무대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남도의 자연과 풍광을 담고 있는 다양한 수묵화. 고풍스런 무게선과 여백의 미를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녹여냈습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예술적 기질에다 예향 남도라는 명성과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가들은 그동안 지역적 한계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조금 지방 작가들이 서울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여기에 좋은 위치에 이제 미술관에서 공간이 생겨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4년 전 서울에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을 확대한 것인데 지역 예술가들이 좀 더 쉽게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차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원래 같은 한 뿌리입니다. 그 예술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함으로써 서로 의견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이번 수묵화 전시를 시작으로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과 공동 기획전이 번갈아가며 열립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 운영해 연간 1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 작가들이 지역을 넘어서 중앙 무대로 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유독성 제초제를 새우 양식장에 공급한 업자와 양식장에 사용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양식장으로 팔려나갔는데 이렇게 양식된 새우 일부는 마트 등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상자가 가득 쌓인 창고. 안에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유독물질 트리플루랄린 성분의 제초제가 들어있습니다. 68살 박모 씨 등 두 명은 태국산 제초제를 새우 양식 어민들에게 팔아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새우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였습니다. 돈하고 관련 있는 거죠. 돈을 쓰고 해서 한 60% 정도밖에 뺏어간 거 40%가 살았어요. 그걸 팔아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한 거예요.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전남과 전북, 충남, 인천 등 전국의 새우 양식장에 약품 7,500여 병을 팔아 1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켜 수입이 금지된 유독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서류에는 수질 정화제로만 기재해 세관도 통과했습니다. 수질 정화제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전산상으로만 해서 수질 정화제다. 그래서 검역 대상이 아니다는 것으로 통과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해경은 판매업자 2명과 약품을 양식장에 사용한 어민 20명을 함께 입건하는 한편 질병에 감염된 양식 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어민 10명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서입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안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축사와 농장에서 노예 생활해온 50대 지적장애인이 10년 만에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장애인을 노예로 부린 사람은 도의원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말기 식도암에 걸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67살 양모 씨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습니다. 상태가 위독한 양 씨가 처음 발견된 장소는 장성의 한 농장 근처. 지난 10년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과 축사에서 고된 일을 해오다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진짜 가슴 아프고 진짜 아주 그냥 오래 아는 뒤로는 제가 병이 생길 정도의 어떻게 속이 안 좋고 화가 난가. 양 씨를 10년간 노예처럼 부린 사람은 전직 전남도의원 출신인 68살 오모 씨. 군수 후보로 나서기도 한 사회지도층이었지만 양 씨를 농장에서 재우며 마귀를 시켰습니다. 농장에서 양 씨가 거주했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스와 난방시설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옷과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양 씨의 얼마 되지 않는 기초연금과 땅값 300만 원까지 가로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호해야 할 약자를 자기 이익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오 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오 씨를 준사기와 횡령,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총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광주교육대학교 모 교수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전 광주교육대학교 안에서 산학협력단과 관련 학과 사무실 등 네 곳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찾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제7대 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광주교대 모 교수를 모 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쌀 대체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찰벼와 검정쌀 등 잡곡류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계약 재배로 생산하는 잡곡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격 조정 문제를 두고 농민과 농협 간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광하 기자입니다. 전남 최대의 찹쌀 생산지를 보유한 장흥 용두농협. 농민들이 농협과 찹쌀 수매 가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찹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30%가량 하락하면서 농협이 가격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중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이 나는 재난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농협의 입장만 꼭 들면 있게 아니라 조합원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감수하면서. 올해 이 농협이 수매를 약속한 금액은 40kg 한 포대에 5만 원 선. 그러나 산지 찹쌀 값은 이보다 15,000원이 낮아 이 상태로 수매를 진행하면 농협이 18억 원이 넘는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나중에 팔아서 이익 나오면 농민한테 돌려줍니까?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앞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5,000원을 거기다 저기 해주면 너무 망할 거 아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처기를 조직해놨으니까 대처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 아는 대로 타급을 해야죠. 비단 찹쌀뿐만이 아닙니다. 흑미의 경우 40kg 한 포대 5만 5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이상 하락하는 등 모든 잡곡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잡곡류는 쌀과 달리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이 없는 데다 지난해에는 재고가 많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검정쌀 값이 생과계로 좀 낮게 지금 수매하고 있어서 농민들 좀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쌀의 대체 작목으로 찰벼와 흑미를 심은 농가들이 올해 유례없는 가격 폭락으로 농협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전국에서 명품 쌀이 가장 많은 전남에는 쌀 상표만 200개가 넘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상표를 구조조정해서 전남 쌀 인지도와 경쟁력을 키울 계획인데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한 중앙일간지의 20년 전 기사입니다. 전남의 풍광수토 쌀이 인기였습니다. 풍광수토는 1994년 전남의 17개 농협에서 시작해 44개 농협까지 확대됐던 광역 쌀 상표. 하지만 일부 품질이 떨어진 쌀이 상표 전체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은 7개 농협만 쓰는 상표가 됐습니다. 이제 개중에는 그 품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 브랜드가 굉장히 좀 하락이 인지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나오는 쌀 상표는 해남 34개, 강진 26개 등 모두 208가지. 5년 전 270개에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쌀 인지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난립하는 쌀 상표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라남도의 생각. 고품질 쌀 상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건데 이미 상표별로 고정적인 수요층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쌀 품종이 다양한 데다 고가의 쌀과 중저가 쌀을 구분해야 하고 거래처별로 선호하는 쌀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미국 종합처리장 통폐합이 없는 상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큽니다. 대표부는 한나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섞거나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고정 고객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RPC가 통합이 되면 모르겠지만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간 농협별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일단 운영 성과가 낮은 쌀 상표들을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시군별로 대표 브랜드 한두 개를 육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최근 조선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광역치매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조선대학교병원 추일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역치매센터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의 예방과 관리 또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네. 네, 광주에 광역치매센터가 들어서게 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13개 광역치매센터가 이미 설립이 되었는데요. 현재 4개 광역치매센터가 이번에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로서는 좀 늦은 감은 있는 거죠? 예, 기존에 2006년도에 네. 서울특별시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설립된 이후 치매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광주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설립이 돼서 네. 치매 관리가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언제쯤이면 환자들이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12월까지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내년 초부터는 아마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전국 최초로 치매 전문 병동도 개설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 전문 병동은 치매 환자의 적게는 약 50%, 많게는 80%까지 정신 행동 증상이라는 것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또는 이제 행동 장애 또는 이제 환청이나 망각 같은 이런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증상을 단기간에 빨리 치료를 함으로써 다시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거나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정말로 장기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 네.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이곳을 좀 오래 이용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네. 장기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기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실 때 저희 치매센터나 또는 이제 치매 전문병동에서 그런 병원을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이 줄거나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인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아동수당까지. 이처럼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득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기준과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는 장애인 중 2만여 명은 장애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4만여 명, 다시 말해서 장애인 3명 가운데 2명은 지자체의 관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 관련 지원 수당도 20개가 넘지만요. 신청 자격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없도록 체계적인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효천 이지구의 행복주택 청약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LH 광주남 지역본부는 지난 24일 행복주택 902가구에 대한 청약을 마감한 결과 모두 1,600여 명이 접수해 이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월 12일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11월입니다.
정부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염식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언어소통이 어려운 고려인 마을 자녀를 위한 체험형 건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주시 금천면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죽순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죽순요리를 선보이기 위한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의 쌀 수확이 지난해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올해 벼 재배 면적 16만 6천여 헥타르 가운데 60% 정도인 10만여 헥타르가 현재까지 수확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이틀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비가 내리면서 수확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다음 주까지 수확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으로 폭등했던 배춧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반면 무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도매 가격이 포기단 1,910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하락했습니다. 배추값은 가을로 접어들어 출하량이 늘면서 안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 도매 가격은 개당 2,275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170%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광저우시와의 자매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은 광저우시가 제작해 광주시에 기증한 것으로 20년간 계속된 두 도시 간 우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중국 광저우시 백운산 공원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2016 광주 상공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광주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나 기술 혁신 분야 등에서 공적인 뛰어난 기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